아울러 피고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요구한 뇌물 금액을 고려한 벌금형도 함께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벌금도 같이 부과한대요? 와, 이제 다른 종이 갖고 온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유 설명을 마치고 판결 주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두둥!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4년 및 3년간 180억.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오, 3년 지각금 공소사실 노역장이래. 중 별지 범죄연람표 4, 순번 2 내지 34기재,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고,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소리 먹고 팬티 질러! 소리 먹고 팬티 질러!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나왔고, 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3년 동안 그 구치소 노역장이 있어요. 근데 1심 확정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일주일 내로 항소심을 제청하라는 거예요. 그 노역장으로 하면요, 원래 그 구치소 교도소 이런 데에요. 그 작업 일을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그 산업 계열 그 업체 중에서요, 그 이쪽에 그런 인력을 활용하는 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영화 광복절 특사 보면요, 그 자동차 그 조립하는 거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게끔 직업 능력을 키워주는 차원.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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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 하여라.